하나 뭐라 하나 뭐 아들이 그걸 샀더라고. 예, 예. 이거 맛 좀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묻혀서 반찬 지금 해 먹으려고 하는데 나물만 좀 맛보고 가려고 했는데 따뜻한 인심에 한참을 머물렀답니다. 네, 나물만 주실 분들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 뭔가 마을이 정겹네요. 네. 정말 이 나물들을 보니까 여기는 벌써 봄이 왔어요. 네. 봄이에요. 네. 긴 겨울을 이겨내고 소산한 봄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네. 봄나물을 먹어줘야 입맛이 봄을 느끼죠. 네. 또 충곤증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 향이 어떨까? 이 맛이 어떨까? 살짝 찌근하면서. 네. 봄에는 네. 봄나물을 많이 먹어야 봄을 안 탄다 그런 거거든. 그런 게 봄나물 서울 가서 봄나물을 네. 많이 사서 드시라고. 어르신 말씀처럼 건강한 봄을 맞기 위해서는 제철 봄나물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 수확한 광대나물을 데쳐서 간을 살짝 더해준 후 아니, 빛깔이 점점 선명해져요. 참좀을 묻히네요. 이렇게 깨소금만 넣은 게 맛있어요. 네, 손맛으로 또 묻혀내면 네. 보약이 따로 없다는군요. 광대나물이라고 하셨죠? 네네. 이게 어떤 맛일까요? 아, 벌써 봄 내용이 나요. 네, 봄맛에 약간 쓴맛이 쌉쌀하면서도 예, 예. 그게 봄나물의 특징입니다. 특유의 향긋함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광대나물 무침입니다. 이번 재료는요. 이게 돌미나리거든요. 독특하게 돌미나리로 전을 해주십니다. 되직하게 버무려 그대로 부치는데요. 특히 또 이 돌미나리는 몸에 네. 좋다고 옷이 네. 잘 뜯어먹습니다. 그래요? 예. 어르신들은 물론 바삭한 식감에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는 돌미나리 전입니다. 아, 노릇하게 아주 잘 부치셨네. 네, 이 땅콩 가지고 네. 네, 땅콩 두부 만들 건데요. 네, 콩 넣어가지고 예. 아니, 땅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요? 저희 지방에는 모래땅이라서 네. 그보다 땅콩이 더 많이 심었대요. 예전부터요. 콩이랑 같이 넣어가고 하면은 두부보다 더 고소합니다. 네. 아, 땅콩이 들어가니까. 예, 굉장히 고소합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두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콩과 함께 땅콩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여느 전통 두부와 동일합니다. 그래도 땅콩이 들어갔으니까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소화하겠네. 어머. 땅콩 두부요. 아, 잘 됐네. 아유. 땅콩 두부 완성된 겁니다. 어머. 색깔 좀 봐. 지금 빛깔이 좀 다른 거죠? 땅콩 네, 두부 그 땅콩의 겉부분. 그럼 우리 하여튼 뽑기도 좋네. 고소한 맛에 입맛까지 확 살아나는 땅콩 두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더 맛있어 보이네요. 오, 땅콩 냄새가 납니까? 너무 고소해요. 특히 또 콩보다 이거 땅콩이 하면 영 더 고소한 게네. 예. 콩은 그 맛이 이리 고소 안 하거든. 예, 담백하기만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섞어가 이렇게 먹습니다. 예. 어느새 깊은 손맛이 더해진 합천의 봄맞이 밥상이 차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이 호강했습니다. 대접 제대로 받으셨네요. 밥상이 이게 만찬이 이제 봄이에요, 봄. 예, 완전 네. 봄이네요, 선생님. 아, 이거 한번 봐자. 어르신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아, 괜찮네. 봄나물이 다 보여야 되죠. 네. 쓴맛이 나도 네. 겨울을 이기고 자란 거라서 네. 그래서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해.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깃든 정겨운 맛 하천의 봄맞이 밥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상부터 봄이 오는군요. 네. 네. 제철 음식은요, 맛도 있지만은 영양도 풍부해서 그 몸에 참 좋다고 하죠.
올 봄에는